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난 16일에 시작된 중국 공산당 20차 전당대회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연임한 것은 물론이고 최측근을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이징이 구상하는 것은 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면 뭔가 잘하고 있다는 걸 중국 인민들한테 보여줘야겠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대외관계, 그 사이에 대외관계가 너무 꼬이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차이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럽하고 좀 관계를 개선해보자. 그래갖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의 슐츠 수상을 좀 베이징에 오도록 초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차이나와 유럽 관계가 좀 장밋빛이어야 되는데 요새 유럽의 분위기는 아주 썰렁합니다. 저 외신에 유럽 continues to sound alarm on China. 유럽의 유니온이 계속 차이나에 대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얼마 전에 유로피안 유니온 리더 회의를 브뤼셀에서 했는데 끝나고 나서 Foreign Policy Service가 Official Statement,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차이나가 날이 갈수록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고 유럽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EU 멤버 국가들에게 차이나에 대한 빨간 경고음을 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그냥 어느 장관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식 스테이트먼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야, 그 사이에 유럽이 바이탈 인프라,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뭐 인프라 장비나 기술을 차이나에 너무 쉽게 판매했는데 이거는 전략적 실수였다라고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외교정책의 수장인 조셉 보렐도 EU 기업들이 너무 경제적 이익만 쫓아서 차이나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그 대표적인 애가 독일이죠.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이 6,000개고 거꾸로 독일에 와 있는 중국 기업이 2,00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외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독일이 러시아에 너무 의존했다. 지금 천연가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난 6년간 독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차이나인데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독일의 대중 국가 안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독일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함부르크 항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르크 항의 일부를 중국의 국영성사인 코스코가 좀 관리하려고 그런답니다. 영어로 말하면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 내부에서 아주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야, 중국이 함부르크 항에 일부를 관리하면 거기다 무슨 군사기지를 이용할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갖고 이것도 지금 독일이 그 재검토하고 있답니다. 프랑스, 독일 뿐만 아니라 영국은 지금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저 사진은 맨체스터 총영사관 앞에서 홍콩 인권반대 시위를 하는 시위자를 총영사하고 중국 외교관들이 머리채를 끌어서 이렇게 땡기고 영국 경찰이 이렇게 막 하는 사진인데 이 폭력을 휘두르는 중국의 그 외교관 늑대 전세에 대해서 지금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중국 외교부가 좀 이렇게 사과성명이나 그런 걸 내리는데 중국 외교부는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맨체스터 총영사관 잘못한 게 없다. 홍콩 인권 시위자들이 영사관 영내로 불법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영사관 영내로 진입한 것은 확실히 국제법상으로 불법입니다.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 영사관 직원이 제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외신은 다르게 보도합니다. 외신은 영어로 말하면 총영사를 비롯한 중국 외교관이 시위자의 머리채를 낚았다 해서 영어로 드래그드 인투 질질 끌어서 영사관 구내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후드롭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루 입원했다 그러면서 외신에 보니까 얻어 맞은 것도 이렇게 멍드는 자국이 사진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 의회가 일어나서 그 맨체스터 그 중국 외교관들 추방해야 되느냐 아니니까 영국 정부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지금 영국 경찰이 그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 그럼 왜
맨체스터의 총영사관 직원들이 이렇게 난폭하게 행동을 했냐는 근원을 파고들어가면 결국은 삐치입니다. 이번 20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마오자오수 저 사진에 보이는 외교부 차관이 연설을 했는데 우리 중국의 외교관들은 파이팅 스피릿, 투쟁 정신을 가지고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해외에서 국군이 칼날을 세우고 싸우겠다. 그 다음에 파이팅 스피릿, 투쟁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외교부 차관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해외에 있는 중국의 외교관들은 그렇게 파이팅 스피릿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뭐 홍콩 반대 시위자들 이렇게 후려팰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영국 공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가디언지의 보고에 의하면은 영국의 디펜스 인텔리전스 군 정보 당국에 의하면 중국의 인민해방군 공군이 영국의 제트 전투기 파일럿이나 헬기 조종사를 살살살 빼가갖고 인민해방군 공군의 훈련용으로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엄청나게 후한 어떤 보수를 조건으로 내거는데 이것도 교묘한 방법을 쓴답니다. 직접 베이징이 나서면 영국 조종사 파일럿들이 차이나에 안 가려고 하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비행학교의 교관으로 안 올려 그렇게 접근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고액의 연봉을 보장하면서 차이나를 빼나가는데 영국의 군 정보당국에 의하면 지금 이제 30명 정도의 영국 공군의 파일럿들이 포섭당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영국의 안보에 중요한 threat alert, 굉장히 그 위협적인 안보의 그 비상이라고 이 영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영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서방 국가의 파일럿들도 차이나가 빼가려고 그런다고 영국의 군 정보 당국이 이야기했는데 근데 지금 영국 정부가 이를 불법화 시키려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스파이 치프 제레미 플레밍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서방 세계가 힘을 합쳐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차이나가 기술 빼가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영국의 공군 조종사까지 빼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차이나가 캐나다에서 한 건 또 버렸습니다. 캐나다 리버럴 파티의 존 맥케이 의원이 폭로했는데 캐나다 토론토 일원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차이나타운의 3개 정도의 언오피셜한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중국의 폴리스 스테이션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몰래 폴리스 스테이션을 캐나다에 맹긴 이유는 캐나다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을 감시하는 거죠. 왜 그 중에 중국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이들 오버시 차이니스들이 중국 공산당이 하는 거와 협력하도록 맹이는 겁니다. 지난 20차 전당대회 때 시진핑 주석이 우리 그 차이니스 14억 인민이 일치 단결하자고 이야기할 때 거기 오버시 차이니스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차이니스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차이니스도 중국 공산당 베이징이 하는 일에 협력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존 맥케이 의원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캐나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12개국에 이런 언오피셜한 차이나의 폴리스 스테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스페인의 근거를 둔 세이프가드 디펜스라는 NGO가 있는 겁니다. 이 NGO의 분석에 의하면 2011년 작년 4월부터 금년 7월까지 상당수 한 10만 명 이상의 해외에 있는 중국인이 자진해서 귀국하도록 설득당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차이나로 돌아간 게 아니고 이 폴리스 스테이션에 있는 요원이 캐나다나 이런 외국에 있는 중국인들한테 귀국하도록 설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자진해서 설득당해서 귀국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돈 먹고 튄 중국의 부패 공무원도 있지만 반정부 관련 중국인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자진해서 귀국이지 이 세이프가드 디펜더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압박해갖고 무늬만 자발적 귀국 형태로 맹긴다는 건데 캐나다 정부하고 캐나다 의회가 발칵 뒤집은 게 차이나가 초영토적으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 중국인들한테 경찰 행위를 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페인하고 아일랜드는 자기 나라에 이렇게 몰래 뿌리를 내린 이런 중국의 폴리스 스테이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나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유럽의 분위기가 썰렁한데 제일 큰 이유가 차이나하고 무슨 무역역적 기술 타투도 있지만 차이나가 추구하는 가치와 민주주의 국가인 EU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24 전당대회 이후에 시 주석에 충성하는 아주 그렇게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이 요직을 차지했고 점점 대정책이 매파성장으로 갈 우려가 크거든요. 그럴 때 유럽이 보는 차이나가 어떤 이미지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점 유럽과 차이나의 관계는 썰렁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더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